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뼈를 흡니다. 센서 수진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음입니다. 러시아군은 항공기를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만 방향에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격을 통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방공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UAV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세베르 도네츠크를 크게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전체 중 루한스크 완전 점령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전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러시아의 병참선은 붕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제24 차량화 수송여단은 다연장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여 정유 공장을 전소시켰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멜리토폴에서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국과 작전을 펼쳐 멜리토폴에서의 철로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의 군사 기지를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강한 불길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포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M777 곡사포 M777 곡사포는 현재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 영토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때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분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의 82%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국경 근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계엄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진입하고 이탈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4대였으며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와 전투기 2대였다고 합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운반선을 보호하기 위해 흑해로 군함을 보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은 EU가 며칠 안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